보신 대로 대출 규제를 풀고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늘리는 데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.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인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입주율이 20%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. 분양 가격이 17억 원이 넘어 대출이 어려운데 집주인 대부분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현상은 집값 하락 속에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실제 이번 주 서울 집값은 22주 연속 하락하면서 0.28% 떨어졌습니다. 특히 강남권에선 송파구가 0.43%로 하락폭이 컸습니다.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17억 8,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최고가 대비 5억 9,500만 원이 내린 겁니다. 거래가 많이 거의 없어요. 지금 뭐 굉장히 참 심각하네요. 많이 올랐잖아요. 이자라든가 이런 조금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 금매로 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. 하락 현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입니다. 금리 인상의 여파가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더 주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1, 2년 계속 지속될 거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전셋값도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 서울은 0.32%, 수도권은 0.44%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